안녕하세요. 안녕 곰씨입니다. 시간 정말 빠릅니다. 뭐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벌써 목요일 5주차 주간 후기를 찍을 시간이 됐거든요.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벌써 주간 후기가 올라왔어? 하고 놀라실 분이 한두 분 정도는 계실 것 같은데 어쨌든 스테픈 이거 하면 할수록 정말 재밌습니다. 욕심도 나고요. 하지만 언제나 투자는 신중하게 아시죠? 그럼 주간 후기 5주차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루고 싶은 주제 역시 네 가지입니다. 1. 시간이 정말 빠르다. 2. GMT 투자. 3. 정부 규제 가능성. 4. 스캠주의.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시간이 정말 빠르다. 처음 스테프는 시작하면서 원금 회수표를 봤을 때 언제 40일을 하고 50일을 하는지 까마득했었지만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여러분과 댓글로 소통하다 보니 금방 35일이 됐어요. 만약 그 기간에 대한 고민 때문에 지금까지도 못했다면 얼마나 후회스러울지 아찔하고요. 어쨌든 용기 내서 시작을 한제 자신에게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잘했다. 잘했어. 원금 회수에만 집중하면 단 하루를 기다리는 것도 엄청난 스트레스일 텐데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보고 리액션도 하다 보면은 하루가 뚝딱 가거든요. 혹시 시간이 너무 안 간다 싶으시면은 톡방에 들어오세요. 저는 1번 방, 2번 방에 있습니다. 앞으로 두세 달도 금방 지나갈 것 같아요. 결론, 10주차 후기 영상에서도 여러분을 볼수 있으면 좋겠다입니다. 두 번째, GMT 투자. 지난 업데이트로 인해 GMT가 진짜로 필요해지게 됐어요. 아직 채굴은 할수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구해야 하는데 이미 업데이트 전부터 GMT를 반복적으로 강조했다 보니 꽤 많은 사람들이 GMT를 매수했어요. 저도 언제 어떻게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만큼 가치가 있다면 지금 제 레벨에서는 채굴하기가 어려울 테니까 적당량을 사두자라는 마음으로 샀거든요. 그런데 업데이트 이후로 GMT가 갑자기 막 상승을 하더니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120만 원 넘게 플러스가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스테픈에 사용할 목적으로 샀다 보니 팔지는 않겠지만 투자 목적으로 과감하게 매집한 분들은 엄청난 이익을 보고 계실 거예요. 특히 톡방에서 투자 수익을 자랑하는 분들을 보면 나도 살까 하는 포모가 올 수밖에 없는데 스테픈의 미래를 확신하고 투자하실지 말지는 일단 초심을 돌아보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셔서 어차피 할 투자라면은 후회 없는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스테픈을 하면서 그저 운동하면서 큰 용돈 번다 정도로 생각했지만 이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되면서 정말 앞으로의 화폐가 암호화폐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에 혹 하면서 더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제 전재산은 주식에 묶여 있고 현재 어마어마한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건들 수가 없어요. 아무튼 투자하는 분들이 이득을 보고 있기에 더 많은 투자가 들어올 것이고 그런 자본 유입을 통해 스테픈의 지속 가능성도 더 확보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스테픈을 더 오래 할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하며 수익을 본 분들에게는 박수를, 저 자신에게는 걱정을 덜어주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결론, 스테픈은 당장 망할 것 같지는 않다. 망하는 건 나지. 입니다. 세 번째, 정부 규제 가능성. 오늘 오후 기사 하나가 스테프너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코인데스크 코리아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무브투원 어플리케이션 스테프니 게임물 관리위원회에 게임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다운로드 가능 여부에 대한 심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스테프는 앱내 보상으로 받은 가상 자산을 현금화하는 요소가 있는 만큼 게임으로 분류될 경우 국내 다운로드 서비스가 전면 금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게임으로 등록된 것이 확인되더라고요. 솔직히 스테프는 단순 게임이라고 보기엔 긍정적인 효과가 일반적인 게임과는 다릅니다. 사람들을 스스로 밖에 나오게 했고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국민 건강 증진에 힘을 많이 쓰는데 이건 스스로 운동하게 만들었잖아요. 게다가 탄소 배출 감소에 대한 기여도 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필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심사에 들어갔다가 아니라 심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일 뿐이지만 뭐 어차피 하게 될 것이 뻔하다고 생각하고 만약 걱정과 달리 통과가 된다면 오히려 긍정적으로 이어지면서
한국에서의 스태프풍 열풍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아, 일단 저는 걱정 1에 기대 99입니다. 만약 한국에서 차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속할 방법은 찾으면 나올 테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스태프풍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 하나의 걱정을 하는 이유예요. 여전히 똑같이 하루하루 스태프풍을 할 것이고 동생에게 보내줄 신발도 레벨업 눌렀습니다. 물론 선택과 대응은 각자 자신의 몫입니다. 아시겠죠? 결론,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손해볼 가능성은 매우 낮다. 입니다. 네 번째, 스캠주의. 스캠은 사기를 치는 기법인데요. 국내 스태프풍 커뮤니티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코인을 잘 모르는 코리니들의 비중이 늘어나다 보니 사기꾼들도 함께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써 스캠 피해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업데이트 이후 불안정해진 서버 상태로 인해 재화 이동이 원활하지 않을 때 카페 스태프를 사칭해서 도와주겠다며 모든 정보를 빼내고 재화까지 모두 털어간 사건입니다. 보이스피싱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고 하지만 사실 피해자는 계속 발생하잖아요. 이건 암호화폐 관련 사건이라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이거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스태프 본사는 물론이고 국내 커뮤니티 스태프들도 절대 먼저 개인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순간 아차 싶다가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커뮤니티 스태프들이 피해자분을 돕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 스태프들이 도와줄 이유도 없고 도와준다고 해서 해결될 수도 없으며 해결이 되어도 문제입니다. 탈중앙화 성격에 위배되는 것이니까요. 스캠 범죄에 대해서는 본사에서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이고 계속 강조할 텐데 본인 스스로 소식을 들여다보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으면 또 다른 경고 공지사항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으니 짬을 내서라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번 주 주간 후기는 평소보다 더 재미가 없는 것 같은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번 주간 후기 때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지만 약속은 드리지 못해요. 다음 주에는 가족에게 신발도 보내고 출금도 해볼 예정이에요. 아무튼 재미없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이 응원해주시는 만큼 저도 여러분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우리 모두가 안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또 볼게요. 바이바이.